안녕하세요. 코키뉴스 김민희입니다.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현아와 이던이 싸이와 새 출발을 알린 가운데 태국 여행 근황까지 전해지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아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이던과 떠난 태국 여행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태국의 야시장을 거닐고 있는 현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현아는 태국 여행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던 또한 태국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영상을 올려 현아와 즐거운 태국 여행을 하고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 현아와 이던은 최근 싸이가 설립한 피네이션에 전속 계약한 사실을 알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싸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웰컴, 현아, 효종, 피네이션이라는 글과 함께 셀카를 올리며 두 사람과 새로운 앞날을 함께할 것임을 인증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볼까요? 싸이 소속사는 색깔이 확실하네. 무대 위에서 잘 노는 애들 다 데려가려나 보네. 싸이 회사 완전 개정 넘칠 듯. 제시도 갔던데 은근 기대돼영. 싸이 화이팅! 우와 대박! 강남스타일 이후로 싸이와 친분 이어가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네요. 현아 이던 둘다 실력 있어서 잘될 거예요. 화이팅! 소속사가 정해졌다니 축하할 일이네요.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앞서 현아와 이던은 지난 2018년 공개 연애를 선언하고 소속사 큐브와 각각 10월, 11월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이후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의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리얼 커플의 일상을 공개하며 독보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현아와 이던. 싸이와 만난 두 사람이 어떤 시너지를 내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